주얼리 무슈 대표 이기뽕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우스입니다. 저희는 아리라는 브랜드고요. 안녕하세요, 호소 디자인 대표 이윤호입니다. 온라인 위주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소비자와 또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제 제품이 어떤지 더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을 조금 더 개척하면서 이제 조금 탄탄하게 기반을 잡기 위해서 인디페어를 참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저희 생각보다는 국내 말고도 이제 해외 일본이나 중국 분들도 많이 오셔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번 인디페어에서 100명이 넘는 바이어분들이 부스를 찾아주셨고요. 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듣던 대기업 유통망들 그리고 멀티숍, 편집숍으로 매우 유명한 분들하고 좋은 상담을 가지게 되어서 되게 기뻤고요. 네, 반응이 가장 좋았던 브랜드로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반응이 좋았고요. 파비오 라인을 가장 좋게 봐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분들과 그다음에 편집숍 매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고요. 당장의 수주로 이어진 건 없지만 그런 애프터를 기약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공적인 행사 축하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몇 년간의 다수의 경험, 뭐 패션 행사, 수주회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이렇게 좋은 행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예 이런 거를 포맷으로 매년 이끌어 나간다면 바이어들에게도 신선하고 편리하고 그 행사 잘 잡을 것 같아요.